네, 안녕하세요. 한국적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 8월의 뜨거운 햇살보다 우리 결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던 그날, 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는 지금 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사적인 여행 시작해 보시죠. 아,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독립기념관의 상징, 결의의 집입니다. 이곳의 규모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길이 126m, 폭 68m의 축구장만한 너비에 15층 높이로 지어진 동양 최대의 기와집인데요. 고려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불굴의 한국인상으로 종과 민족을 위해 온몸을 던진 순국선열들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모습에서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른쪽 벽면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적힌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 서명 태극기인데요. 광복군 문흥명이 부대를 옮기게 되자 이를 아쉬워한 동료들이 태극기 여백에 독립에 대한 염원과 결의를 적어줬다고 합니다. 이 독립기념관에는 7개의 전시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5관 나라되찾기입니다. 5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애썼던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 탄압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로 활동무대를 옮겨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죠. 1919년 3.1운동 이후 광복을 향한 열망이 더욱 강렬해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무장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일제의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5관에는 독립전쟁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군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독립군은 근거지인 만주나 연해주에 침입한 일본군을 상대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국내 진입 유격전을 벌입니다. 국내에 있는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했고요. 특수임무를 띠고 서울을 넘어서까지 진입한 적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성함 뒤에 의사, 열사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혹시 구분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사는요, 안중근 의사, 총으로 빵! 맞습니다. 이 무력으로 저항하신 분들이고요. 열사는 유관순 열사, 태극기. 네, 바로 맨몸으로 저항하신 분들을 지칭합니다. 일제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저항해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이 국내외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했는데요. 이러한 의열투쟁으로 식민 통치에 타격을 입혔고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 가림빈관에서 창설위원장으로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참모 김학규 등 임시정부 요인 및 광복군 사령부 간부 전원이 참석했고 이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충칭에 있던 외교사절과 신문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일본군에 소속된 한인병사와 한인 청년을 모집해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일본군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전개했습니다. 1945년 8월에는 국내 정진대를 편성했는데요. 일제 항복으로 국내 진공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8월 15일 미군과 함께
여의도 비행장까지 진입합니다. 이 광복 후에는 중국 내 한인들을 조국으로 귀환시키는 업무도 수행하죠. 광복 75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함께한 사적인 여행 어떠셨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극복하고자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샛별같이 빛나던 그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꿈꿨던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 독립기념관 앞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